심수 만경전하고 심수 만경전하니 전처 실등유라 수류 인득성하면 무역 위로다. 우리 마음이 온갖 경계에 따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수 만경전이다 이 말은 마음이 만 가지 경계, 만 가지 경계에 따라서 구른다 이 말인데, 우리 이것 자세하게 일단 개송 전체를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 요거를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심수 만경전이라 마음이 온갖 대상 경계에 따라 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전처 실륭유라 그 마음이 작용하는 그 바탕, 그 마음이 구르는 그 바탕은 참으로 그윽하고 신묘하도다. 수류 인득성 하면 마음 작용의 흐름에서 수류 마음 작용 흐름에서 인득성이라 공성을 깨달으며 무역 무이라 슬픔도 기쁨도 초월한 참으로 완전한 행복의 세계라. 슬픔도 기쁨도 초월한 참으로 완전한 참다운 행복의 세계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요 개송이 굉장히 불교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개송, 심수 만경전이라 마음이 온갖 경계, 만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경계란 말이에요. 마음이 온갖 대상 경계에 따라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용, 마음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에게, 생명체들에게, 이제 그 유형들에게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닫지 못한 범부 중생들의 마음 작용이 그 하나고, 또 하나는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 작용인데, 이것을 문자를 써서 말하면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망년된 생각, 망상, 망년된 그 마음으로 망심, 그 망년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망년된 마음, 그 망심으로 그 마음이 작용하고 있어서 오작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잘못 작용, 아주 그 마음 작용이 잘못되고 있다. 잘못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 작용이 얼만큼 잘못 작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음 그 차이가 미묘하게, 아주 미세하게 오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높은 천상 세계에서 살고 있고, 아주 거칠게 오작동 작용하고 있는 중생들은 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밑에 저 지옥에서부터, 지옥도 등급이 많습니다. 지옥도. 이 지향경을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지향경이 잘 나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 밑바닥 지옥에서부터 천상세계 가장 높은 비유상천 천상까지 그 중생들이 세계인데, 이 천상세계는 중생이라 하더라도 고급 중생이라, 아주 고급 중생이라서 그 사람들은, 그 중생들은 괴로움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 즐거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천상세계에 올라갔을 거래요. 이제 천상도 이제 욕기천상이 있고 또 색계천상이 있고 무색계천상이 있는데, 대체로
이 사람들이 여기 인간세계에서 보호시를 많이 하고 계를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욕계 천상까지는 올라갑니다. 욕계 천상도 여섯 단계가 있는데 그 천상, 욕계 천상도 이 지구 인간 세계의 행복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 참으로 수명도 길고 아픈 것도 없어. 병원도 없어. 그거는. 그건 병원도 없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 몸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즐거움이 그렇게 꽉 차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곳인데 거기 잘해야 거기까지 가. 잘해야. 기독교에서 천국, 천국한데 아마 욕계 천상 정도를 말할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도 깊이 들여보면은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해보면은 우리 선에서 말하는 그런 해탈 세계를 약간씩 이렇게 맛보기로 상징적 표현을 했지만 기독교 전체적인 그 교리 체계는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세계로 말하면 수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영생한다. 그리고 거기는 영원한 안락이다 해서 영생 영락인다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의 초점이 딱 모아져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고 선행해서 천국에 태어나자. 태어난다. 이렇게 신앙의 초점이 딱 모아졌어요. 예. 근데 거기, 그래봤자,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별거 아니야. 그래도 예수 신자들은 신앙심이 있어. 신앙의 초점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워낙 그 교리체계가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자기 레벨에 어떤 초점을 낮춰서 신앙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헤매.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그 훌륭한 불교를 만나고도 기껏하다는 짓거리가 기복타령을 하고 있는 거야. 기복타령. 재수있게 해달라, 명길게 해달라, 뭐 사업잘되게 해달라. 그것은 저급 중에 저급이요. 그건 젖먹이 수준이 아니니까. 학교로 체계로 말하면 유치원 수준 정도 될까 말까라. 유아원. 유치원도 아니고 유아원이야. 유아원. 그런 정도 수준으로 평생 그렇게 불교를 믿닥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오늘 우리 지향제일 여러 법무사 신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불교를 잘 믿게 하려고 제가 벌써 3일 동안 그 3일 동안 내가 묵언을 했어요. 추석날부터 어디까지 다 묵언을 하고 하루 14시간씩 참선을 했어. 추석날 가만히 참선을 하고 참선을 더 해서 18일 날 지향계일 날 법문 잘하려고. 아이고 나 참 아 이게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구나 그런 맛을 봤단 말이야. 그냥 제가 책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보모사 지향제일 여러 신도님들 명절 끝에 다 지금 연휴가 긴데 명절 끝에 다 놀러 가고 바쁜데 아 이렇게 법문 듣고 또 기도하고 하려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요? 참으로 귀한 분이고 장한 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찬탄하는데 다 함께 서로서 찬탄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그래서 하여튼 중생들과 깨닫지 못한 사람 중생과 깨달은 성자와 해서 크게 이게 나눠지는데 깨닫지 못한 중생 범부 중생들은 우리 마음 작용을 망령된 망상 끼다 망상 망상에 끼어 있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망상이 야한 조금 있으면은 아니 망상이 두꺼운 것도 아니야. 망상이 두껍고 두꺼우면 저죠. 인간은 망상이 인간도 망상이 많아. 아주 망상이 많아. 참 마음과 망상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도 그래서 우리한테도 좀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 근데 망상인 게 이제 좀 적고 선업을 많이 짓고 그래서 업에 따라서 이제 저 천상 세계도 육계 천상 또 색계 천상, 색계 천상은 그렇게 계례를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복을 짓고 하는 정도로 못 가. 거기는 거기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한 맑은 마음이 선정력이 있어요. 선정력. 선정의 힘에 따라 소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렇게 무색해 천상은 더 그래.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기이가 간다고 하면 잘해야 욕해 천상밖에 못 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불교를 믿는 영광이 없어요. 예, 네, 불교는 그 정도 천상책에 가서 태어나자는 걸로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일단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깨달은 분들은 참마음 그대로 참마음 그대로 묘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참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와 하는 능력과 복덕과 수상한 창업을 가지고 그 그런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분들의 그 작용은 묘작용이라 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지금 아직 중생이단 말이야. 중생이라서 그 미혹 망상이 끼어 있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항상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음만을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이 모르는 마음이 있어요.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어야 돼요. 믿어.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내용을 믿으면 돼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참마음 세계가. 근데 이 참마음과 미혹이라고 하는 그 망상이 섞여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착각을 해서, 우리 중생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착각을 통해서, 유전인자를 가지고 어떤 태어난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유전인자만큼의 착각 테두리가 있고, 개의 유전인자로 태어나면 개의 유전인자만큼 두꺼운 착각이 있고, 착각 속에 이 중생들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것과. 그런데 본래 참마음은 대지혜와 하늘문 자비와 하늘 능력과 복덕과 공덕이 그런 참으로 영원한 행복, 안락, 그런 참마음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느끼고 아는 이 견각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만큼이에요. 그리고 인간 가운데도 근본적으로 공통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특수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착각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착각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이 모든 현상이 실제로 보입니다. 이 지금 건물이 실제로 보입니다. 저 산이 실제로 보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실제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실제로 느끼고 모든 것이 실제로 느껴져요. 예. 그게 착각의 가장 지금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지금 착각하고 있죠. 지금 몸이 실제로 느끼고 있잖아. 이 몸 내 몸이다. 이 마음 내 마음이다. 이거 진짜다. 실제다. 가지고 내가 일어나는 감정, 생각, 실제로 그놈의 노예가 돼가지고 기도를 속에서 좋았다, 싫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착각으로 인한 업을 져요. 그래서 업을 짓더라도 착각으로 업을 짓더라도 선업을 짓는 경우가 있고 착각으로 업을 짓더라도 악업을 짓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일로 나눠집니다. 착각을 하면서도 선업을 짓는 사람이 있고 착각 속에서 악업을 짓는 사람에서 착각이 심하면 악업을 더 짓게 되고 착각을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가르침을 배우고 성경을 심고 이렇게 해서 좋은 본문 듣고 하다 보면 해서 좀 선업을 지어요. 그래서 그 선업만큼으로 나타난 세계가 인간 세계도 선업만큼 부귀영화를 누려요. 악업만큼 고통에 따라 인간 세계 선업만큼 병을 잘 다스리면 수명이 길고 막 생명은 마냥 방생도 하고 다른 생명들을 고통 없애주고 이렇게 하면은 명이 길어요. 그리고 건강의 원리대로 살면 수명이 길고 남의 생명을 해치고 죽이고 그러면 악업을 짓기 때문에 단명해. 또 병이 많아. 몸에 병이 많은 사람은 전생에 그렇게 그런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병원에 가서 안 맞는 병들이 있어. 병균으로 오는 병은 병원에 가서 나. 그러나 그렇게 병이 자꾸만 따라다니는 그것은 업으로 온 병들이 많아. 아무튼 그렇게 업 따라서 지옥에서부터 축생, 중간에 축생들 있잖아, 축생. 또 인간, 중간에 인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천상이 있고 이렇게 육두윤회를 하고 있다. 이거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향경 꼭 읽어봐라. 지향경 보면은 그런 윤회에 대한 얘기, 어느 경우도 윤회 얘기 안 나는 경이 없어요. 근데 불교 신자들이 윤회를 확실히 안 믿어, 안 믿어. 확실히 안 믿어. 믿는 두, 많은 둥. 그러니까 신앙심이 좀 미지근한 거야. 기독교인들은요, 천상, 죽으면 지옥이나 천상, 딱 두 가지로 나눠져 버려요. 지옥 또는 연옥, 천상, 딱 두 개로 크게 나눠져 버리니까, 죽어서 지옥이나 연옥, 갈 거냐?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않나, 거기는. 천상이냐, 지옥이냐, 이게 딱 나눠지니까, 신앙심이 돈독해. 갖고 죽으면, 지옥은 흐리니까, 천상, 천국 가려고 그냥 온갖 신앙심을 다 발휘한단 말이야. 근데 초점이 좀 모아졌어, 신앙 초점이. 근데 불교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높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자기 레벨에 맞춰서, 신앙 초점을 맞춰서 착착착 올라가야 되는데, 펑퍼짐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야. 하고 나도 부처고도 깨달으면 부처라는 둥 어쩌나 그냥 겁먹은 소리는 하고 신앙심이 약해. 공부 안 해. 공부 약 안 해. 미지근하게 살아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난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교 믿어가지고는 불교 만난 보람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 신도처럼 불교 믿어가지고는요 불교 만난 그 영광을 못 누린다니까. 티베트 불교는 다 굉장해요. 티베트 사람들 신심이 대단해. 그 가난한 데서 보면은요. 왜냐면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교육이시죠. 하기 때문에. 티베트 스님들은 참 굉장하거든. 물론 거기도 엉터리 스님도 있긴 있지만 티베트 성자들이 많아. 달라이라마 같으면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분이 그분 아니에요. 아무튼 이 신도들이 그렇게 된 책임은 우리 스님들한테도 많아요. 우리 스님들이 책임이 큽니다. 잘못 가르치는 책임이 커. 제대로 가르치는 참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신도들이 스님 책임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성군도 부족하고 신도들 가운데도 말입니다. 이 책임 열심히 공부하는 신도들이 있어 또. 그 사람 전생부터 성군이 많은 사람들. 내가 작년에 요맘때 그 티베트 림포체가 오셔서 어느 절에 갔더니 거기 모인 조그마한 빌딩 그 빌딩 큰 절도 아니야 조그마한 그 빌딩 그 얻어서 이제 티베트 갔다 온 스님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그런데 이제 티베트 스님을 초청해서 거기 모인 대중들 보니까 이야 이거 다른 세상에서 오시는 것 같아
아니야, 한국 사람이지도 않고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이 천상에서 내려왔나? 옷, 얼굴이 확 하고 맑고 고요하고 뭔가 달라. 야, 이상하다. 이 사람도 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불교로 진실 있는 신도들이 있구나. 있단 말이야. 지금 신심 있게 공부하는 신도들이 없는 건 아니야.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신도들은 수준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공부 안 해. 그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얼굴이 달라요.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그런지 상황도 좋고. 오늘 우리 법무사 신도님 이렇게 내가 눈이 좋고 안 좋아서 잘 못 보는데 안경을 쓰고 한번 볼까? 안경은 이거 요것만 보는 안경이나. 근데 여기 보니까 얼굴도 좋은 분도 많네. 예, 성민.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명절 그때도 이렇게 공부를 보신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로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야. 참으로 인생 짧아요. 그 잠자는 시간 빼기, 밥 먹는 시간 빼기, 뭐 밥 일 보는 시간 좀 빼야지, 이거 빼야지, 병원 가는 시간 빼야지, 뭐 빼지 하면은 공부할 시간 별로 없어요. 금방 또 늙어버려. 늙으면 몸에 안 따라주니까. 인생관이 뚜렷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순간순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윤회를 믿어야 한다. 윤회를. 절대로 윤회는 진실이요, 사실이요. 깨닫기 전에는 반드시 윤회합니다. 근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내가 지은 업대로 업만큼. 업은 특히 아까 말한 선업과 악업 있고, 업 종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 업에 따라서 종류가 있어. 그 업이, 사람들 안 믿는 이유는 업이 결과가 금방 안 나타나거든. 업의 결과가 금방 안 나타나니까, 에이, 저렇게 잘못 사는 사람도 잘못 살고 악업을 지는 사람도 뭐 잘못 살고 있네. 저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 사는데도 저렇게 힘들고 잘못 사네. 이렇게 우리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업과 인과가 우리 눈에 잘 포착 안 잡혀. 그 무슨 뭐지, 인과도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믿어지는 거라. 그런데 우리들의 이 안목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봐요. 업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측면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순행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아. 금생에 지어서 금생의 그 결과를 업을 받아. 박근혜가 처음에 이렇게 돼갖고 대통령 되는 것도 금생에 이렇게 업으로 대통령 됐고, 대통령 돼갖고도 최순실이라든지 측근 문고리랑 3인방 등등 하여튼 소통 부재 뭐 등등 해가지고 감옥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순연업이다.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성지 모르고 좀 가고 등등등 해서 내가 지은 그 업이 금생의 결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순연업이에요. 네. 근데 업에 순연업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전두환이는 금생에 지은 업으로 인해서 사실입니다. 전두환의 대통령 하려고 금생에 지은 악업이 엄청나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업이 있죠. 그 순연업으로는 명창 가고 다 직권하고 백담사로 이렇게 유배하고 순연업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순생업과 순후업 입장에서는 다음 생에 그 사람 인간은 절대 안 받고 저로 지옥 갑니다. 사람 그만큼 죽였는데 지옥 안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고 또 지옥 갔다 와서도 수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이 업의 종류가 순연업은 금생에 우리가 받는 것을 알아. 다 보면. 근데 그것만 아니라 금생에 심은 것이 업이 다음 생에 가서 받는 거야. 전두환이가 저거 그렇게 광두 학살을 하고 인민을 학살하고 했던 등등등의 업은, 금생에 받은 업은 그 정도만 받았지만 다음 생에 받는 업이 있어요. 그 순후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순후업. 다음 생에 가서 받는 업. 그 다음에 다음 생도 아니고 몇 생 걸려서 받는 업도 있어요. 그걸 순후업이라고 그래요. 자, 식물의 씨앗도
심어서 금방 금년에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고 금년에 심어갖고 금년에는 아니어도 열매가 내년에 가서 열매를 맺는 것도 있고 금년에 심었는데 몇 년 후에 가서 열매 맺는 것도 있듯이 우리의 것도 금생에 받는 것이 있고 내생에 가서 받는 것이 있고 몇 생 후에 받는 것도 없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들이 이 잣대를 재지 말고 업은 업 반드시 업을 지으면 그 결과가 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업 따라서 윤회를 한다. 요걸 철저까지 믿어야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악업은 안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악업을 안 지려고 노력해도 업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이건 나쁜 사람은 안 된다 알면서도 해지는 게 있단 말이야.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업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습관상. 그래서 알면서도 안 고치는 것이 있는데 모르면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반드시 윤회와 인과 업 이것을 첫 번째로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동시에 이것만 믿으면 굉장히 무섭지. 그럼 동시에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일단 이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 왜 그런가 원리를 말할게요. 왜 윤회를 하느냐 왜 윤회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생명의 본질이 모든 존재의 본질이 불생불멸의 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양자 역학에서도 지금 다 증명하고 있고 고전 물리학에서도 자 지금 초등학교도 배웠잖아요. 초가 다 타서 없어지면 같지만 질량은 불변한다. 에너지는 보존한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눈에 안 보여도 질량은 불변하고 에너지는 보존되고 있다. 모든 존재는 불생불멸의 원리에 있어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원리에 있으면서 현상만 바뀌는 거예요. 현상만. 그 에너지 불변인데 현상이 바뀌어요. 다른 현상이 바뀌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O로 물로 있다가 저거 되면 수증기가 되고 또 구름이 되고 저거 물로 빛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현상만 바뀌는 거예요. 모든 존재, 그래 불생불멸의 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불생불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이건 좀 할머니들을 위해서 쉬운 얘기를 한번 하자면 여기 전등불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전등불만을 만약에 전부라고 한다면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야 전등불 나가버렸다 그러면 다시는 전등불이 그러나 전기의 원리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저 전등불은 나가버렸지만은 전기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죠? 맞죠? 자 그러면 전등을 고쳤어 아니, 새 전등을 꼈어 또 불빛이 들어왔다 불빛이 들어왔다고 전기 에너지가 새로 생긴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현상에 우리 눈으로 현상계는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본질 세계는 불생불멸이고 현상적으로는 생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이 몸이 태어나면 있고 또 몸이 죽어 없어진 생멸이 있지만 우리 생명 그 본질에 있어서는 불생불멸인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없다가 영원성을 유지해야 돼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성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깨달은 사람들은 열받는 세계에서 영원한 열반락을 누리면서 그 영원한 행복 세계 사는 하고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그 영원함이 없다가 윤회라는 모습으로 지옥도 갔다 축생도 있다 인간도 뭐 이렇게 인간도 처참한 대리야 없다라서 근데 인간이 인간 되는 확률이 적어요. 인간 꼭 인간만 되질 않아. 다음 생에 인간은 못 받아 꽉 찼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값진 인생을
어쩌다가 받게 된 이 귀한 인생을 헛되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이요. 참으로 열심히 있게 사는 것이요. 참으로 보람 있게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응? 열심히 수행하고 살아. 그래야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거 믿음이 약하니까 업대로 그냥 습관대로 살아버려요. 습관대로. 그나마 여러분들이 업이 다른 사람보다 좋아. 그래서 이만큼 이어서 절에도 오고 법문도 듣고 하는데 이 정도 미지근한 정도 여러분은 미지근한 안에 다른 사람들 한국 불교 신도를 대부분 미지근하거든. 미지근함 갖고는 향상이 없어요. 다음 인간만 못 받은 사람 불신이 꽉 찼어. 인간만 보더라도 향상이 안 돼. 이 수준 그대로나 떨어지면 뭐요? 도대체 불교 말아. 우리 불교를 잡붙임 잘 믿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윤회에서부터 해탈하는 길이 있단 말이야. 윤회부터 해탈하는 길이 있어. 또 인간을 오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오고 저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 부처님 법을 또 만나야 돼요. 정법을. 자 지금 한국 대한민국의 지금 부처님 정법이 힘이 저 바람불에 등장불 같아. 한국 불교가 점점 바람불에 등불 같아. 성철 스님이 가신 지가 얼마 됐다고. 해인사가 지금 성철 스님 법이 있는가?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 가르침이 있는가요? 엉망이에요. 그런 훌륭한 스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는 지금 제대로는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 욕망에 꽉 찬 그런 욕망에 지배당한 탐진치가 의한 그런 구조 속에서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그래요. 세계가 그런 물질 문명의 아주 과도한 자본주의 그런 탐욕 문명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역시 그렇고 한국도 지금 정치계급 경제계급 말이야 뭐 그냥 교육계급 학교도 없이 지금 온통 혼란이야. 혼란 지금 그런 말법 시대입니다. 여기야 오딱 악세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지만은 신뢰같이 그래도 우리의 좀 이렇게 불빛이 남아있는 이 정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정법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 저기 정법하는 것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부처님 정법을 만나면 됩니다. 이 옷 험악하는 곳에도 지금 부처님 정법이 지금 저렇게 바람 앞에 등불같이 있습니까? 그 정법을 우리는 믿고 잘 따라서 공부 잘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또 훌륭한 몸으로 좋은 몸을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수를 만나고 공부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야, 이거 믿겠습니까? 그래야만 불교 만남 보람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향상해야 됩니다. 향상. 근데 향상하려면 어지간해갖고는 향상이 안 돼.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도반, 훌륭한 도반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가르침 시스템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르침 시스템 속에서 좋은 지도자를 가르침을 받아가며 좋은 도반도 함께 열심히 해야만 향상되지. 그렇지 않으면 향상이 잘 안 됩니다. 비슷하게 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할 것을 해서 이렇게 업과 업을 따라서 이제 이 화합을 받으면서 뺑뺑 잡아들고 있는 것이 윤회다. 이것이 지금 중생들이 사는 것인데 그 중생들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망심 때문에 그래. 망심 미혹 때문에 업을 짓고 그 업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요거 확실히 믿으셔야 된다 말이야. 예, 그것이 이제 아까 첫 번째 개성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냐? 깨달은 사람들은 이 참마음, 아까 말했죠? 참마음은 불생불멸이거든. 이야, 어머니. 그 참마음은 아주 다, 일체 번뇌망상 의미 없어, 거기는. 참마음의 세계는 우리한테니까, 우리한테도. 우리 참마음에는 번뇌니, 업이니, 이런 것이 붙을 수가 없는 자리였단 말이야. 허공에 아무리 여기다가, 땡길지 해봐요. 물감을 끊어봐요. 허공에 물, 안 들듯이. 우리의 그런 업에 물리지 않은 참마음 자리가 텅 빈 자리에 그 참마음이 있어 우리한테.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름 차원의 마음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구름 밑에 있기 때문에 항상 구름 밑에 있기 때문에 구름 차원의 마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망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망상 속에서.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비 올도 뭐 구름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름 너머에 하늘을 몰라 우리가. 그러나 구름 너머에 구름 하늘 같은 참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여여하다. 이걸 믿는 것이 이제 불교의 위대한 정말 불교만이 말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 이 순간에도 참마음은 여여하다. 다음 따라서요.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두 구절을 듣고 좀 따라하세요. 참마음은 여여하다. 따라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따라하지 마. 여기서 그냥 내 설명을 듣고 어떤 상황 어떤 뭐 지옥을 갔든지 죄 축성이 됐든지 사람이 거기서 여러분 시간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어떤 상황 언제나 우리 참마음은 야야 한 자리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믿어요. 이제 그걸 믿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바탕이 마련돼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흙탕물에 맑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흙탕물에 맑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흙탕물이지만 흙탕물에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러듯이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화나요. 막 번뇌가 일어나고 괴롭고 힘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참마음은 여야하다. 여야하다고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완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께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참마음은 여야하다. 믿겠습니까? 정말로 믿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걸 믿으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바탕 원리가 나와.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마음이 작용한 그 바탕은 참으로 그윽하고 신묘하도다. 두 번째 구절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하는 그 바탕 참마음 자리에서는 그 바탕은 그 마음이 이러는 상황은 없다라 이유에 따라 그래 예? 바다로 말하면 바람 따라 업의 바람 따라서 파도가 이렇게 치기도 하고 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치기도 하고 우리 업따라 파도 막 쳤다가 이렇게 쳤다 그러지만 그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탕 그 마음 작용하는 그 바탕은 참으로 그윽하고 신묘한 그 큰 바다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자리를 아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참마음은 여야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중생은 망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망상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망상 속에 살아. 아, 제가 이 3일 동안 진짜 해봤다니까. 망상 좀 덜 부려봤다고. 딱, 화두르고 있으니까, 망상 올라오도록 망상을 딱 봐버려, 내가 이렇게. 자, 봐버려. 화두로 착 하고 있으면 망상이 싹 사라지고, 그 심면 큰 자리가 나. 신묘한 자리가 더 그 말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신묘하다 그러는 거야. 그윽하다 말 그냥 탕 비웃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자리가 아까 참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우리 마음 그런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여야하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망상이 일어날 때 망상을 따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거기에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거울이 있는데 거울의 영상들이 왔다 갔다 하죠. 자, 거울에 비친 영상들은 거울 바탕이 아니죠. 영상이지. 그렇죠? 그 거울의 영상은 거울을 어떻게 더럽힐 수가 없죠. 어떤 거울에 어떤 똥을 비쳤어. 예, 똥이 그 거울 바탕을 똥으로 막 칠해버립니까? 안 되죠? 거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막 똥이든 금이든 아주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어떤 것들이 그 거울 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영상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거울 바탕은 그대로 영향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야. 알았죠? 자, 하늘의 구름이 먹던 구름이 막 이런 흰 구름이 막 이런 뭉게 구름이 아름다운 뭉게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더라. 하늘은 그대로죠. 하늘은 그래서 그대로죠. 폭풍과 몰아치는 막 눈보라가 흩날리는 그런 구름들이 막 그래도 하늘은 예, 하늘에 구름이 어떤 구름이 일어나고 있거든. 좋은 구름이든 아마 예쁜 구름이든 중화권 구름이든 먹장 구름이든 흰 구름이든 어떤 구름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하늘은 그건 그대로죠. 자, 따라하세요. 그대로면 예 하시라고.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 참만 부르단 말이야. 자, 또 자, 우리 눈으로 모든 것이 보입니다. 눈에 모든 것이 빛이 보입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입니까? 눈이 아닙니까? 대답을 해야 돼.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입니까? 눈이 아닙니까? 눈 아니죠. 눈에 비춰지는 그 모든 것들은 눈이 아니에요. 자, 그러듯이 지금 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 위에 오고 가는 그 어떤 망상들이 오고 가더라도 그것은 마음이 아니다. 결론 맞아 틀려요. 이게 쉽게 선배님들 못 따라오면 어떻게 되지? 자, 내 마음 위에 어떤 망상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망상심이지, 구름 같은 것이지, 하늘이 아니고 구름 같은 것이지, 거울 영상 같은 것이지, 우리의 참마음이 아니다. 알았습니까? 예. 확실히 알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망상이 올라올 때, 이건 참마음이 아니야. 해보세요. 그러면 지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계속 그래 보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마음 작용이 이제 항상 우리는 마음 작용하고 있잖아요. 마음 작용 언제는 마음 작용을 해요. 마음 작용해. 마음이 고요하게 흐를 때도 있고 마음 작용 마음이 흐른단 말이에요. 거칠게 흐를 때도 있고, 흐르나면 이렇게. 이를, 마음 흐름에서, 이 마음 흐름에서, 그 흐름에서 텅 빈 참마음의 그 공, 참마음이라는 것은 텅 빈 거야. 공성이야, 공성. 텅 비었기 때문에, 어떻게 오감으로 포착될 수도 없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하여튼 이 오감으로 포착이 안 되는 것이야. 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흐름에서 그 텅 빈 참마음의 공성 그 자리를 딱 깨달으면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못 깨닫잖아요. 우리는 아직 못 깨닫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고 늦게 해보면 아 그렇구나 느낌이 와요. 느낌이 처음에는 이번에 해보니 그렇더라. 망상이 살짝 올라오더라. 망상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망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를 놓치. 이따 나중에 종합 정리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참마음의
그 이게 마음의 흐름에서 이 참 마음의 텅 빈 그 공성을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지막 개성 무우역 무희라. 자, 우리 중생 세계는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어.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렇게 항상 양면 이원적이라. 자, 행복인 듯 행복한 듯 했더니 한 모퉁이 지나면 거기에 힘드는 괴로운 모퉁이가 또 있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모퉁이 한번 돌고 나니까 거기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잖아요. 또 아 힘들어, 아이고 괴롭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모퉁이 지나다가 한 모퉁이 또 지나고 나니까 아 거기 또 즐거움도 있고 기쁨이 있네. 아 말하자면 요런 지나 하니까 음지가 있었는데 한 모퉁이 지나니까 거기 또 햇빛이 있는 양지가 있네. 양지 바라는 거 지나다가 또 한 모퉁이 지나니까 거기 음지가 있고 이렇게 중생 세계는 이원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란 말이야.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항상 오락가락 하는 게 우리 중생의 세계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속지 말란 말이야. 속지 말자, 이 말이야. 여기에 속지 말자,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속에서 속고, 뭐냐? 아, 기쁨은 더 많이 가져. 즐거움은 더 많이 가져. 와. 슬픔은 싫어. 괴로움이 싫어. 고통 싫단 말이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절대로 그리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 아무리 몸부림쳐봐 한다?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이렇게 즐거운 듯 하지만 괴로움이.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삶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이 말이야. 이원적인 이러한 단계를 초월해서, 이제 슬픔도 기쁨도 죽음도 삶도 양기도 음지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행복도 불행도 초월한 참으로 진실한 참으로 영원한 참으로 안락한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그런 세계가 우리의 참마음의 세계다. 깨달음의 세계다. 우리는 그 자리를 만나자면, 그 자리를. 그게 불교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은 더 많이 주세요. 복 좀 더 많이 주세요. 뭐, 괴로움은 싫어요. 안 받을래요. 슬픔 싫어. 안 슬플래요. 기쁠래요. 안 된다니까. 그렇게 살아갔구나.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네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지금까지 말한 것을 종합 정리한 거야. 네 가지. 자, 믿음을 가져도 이와 같은 믿음을 지금 아까 윤회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윤회. 그 다음에 윤회를 믿는 것 동시에 반드시 우리는 윤회를 초월한 참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여한 참마음이 일어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마음. 이 참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텅 빈 참마음이지만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부처님 무량공덕, 부처님 무량한 공덕이고 원만한 쾅한 그러한 우리의 생명의 실상이다. 우리는 그 자리야, 그 자리. 그 자리 눈초자 말이야. 그걸 받냐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 신앙적으로 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우주의 힘으로 살아, 우주의 힘으로. 우주의 힘으로 좀 살려지고 있어. 태양이, 공기가, 물이, 지금 우주의, 모든 우주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려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불법사님의 유신력으로 지금 우리가 살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주의 힘으로, 불법사님의 유신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려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참 이 순간에도 지장고 사람의 그 유실력이 불법 사람이 부처님 유실력이 나를 탁 받쳐주셔가지고 부처님 지장고 사람의 유실력으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살려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지장신앙이야. 지장고 사람의 그 이따가 시간이 나면 한번 한 구절 읽어드리겠는데 정말 부처님 지장보살님의 유실력이 얼마나 끈끈한 것이 경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따 시간이 되면 읽어드리기로 하고 지장보살님 어디 계시느냐? 지금 우리의 참마음에 우리의 참마음에 그 지장보살님은 정말 미래세가 다하도록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서급 산란진 말할 만한 그런 유실력과 하나는 원력이 원력이 정말 지장보살님의 본래 모습인데 우리가 지장보살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지장보살 통할 수 있겠느냐? 딱 두 가지면 지장보살과 통할 수가 있는 거야. 딱 두 가지면 하나는 지장보살님의 유실력은 참으로 크다고 확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처럼 나도 원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원력이 얼마나 크시냐면은 저 지옥 중생까지도 한 중생도 남김없이 전부 다 해탈을 시키려고 하는 원력을 크시단 말이야. 그런 원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력을 가지고 나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 원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큰 원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원력을. 원력을 가져서 이제 우리가 참 잘 안 되는 것이 그 미움이라는 마음에 미운 마음 극복, 미운 마음도 참 다스리기가 힘들거든. 미운 마음도. 그러면 자기 자식도 미울 때가 있고 진짜 남편도 미울 때가 있고 부모도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가르겠나? 지장보살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살면은 가정이 평화스럽고 우리 주변이 좋아집니다. 어떻게? 조금 미운 놈은 무슨 나부터 미운 놈은 싫어요. 미운 놈. 아니, 배운 망덕한 놈들은 보기도 싫고 잘해줬는데 배운 망 제일 정말 보기 싫은 놈은 누구냐? 그냥 미운 짓거리만 계속 한 놈은 계속 미운 짓거리만 했으니까 에이 안 봐버리면 된다. 여러분 될지 모르겠고. 아, 정성껏 키우고, 정성껏 하고, 베풀어주고, 뭔가 나름대로 했는데, 딱, 배운 망들 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때 사람 다 힘든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 지장보살 마살 하면 돼.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도 건지려고 하시는데, 내 새끼 조금 미운 짓 한다고 힘들어 할 게 뭐 있느냐. 내 남편 나한테 좀 힘들게 한다고 남편 막 원망해서 뭐 하겠느냐. 나무 지장보살 마살 지장보살을 엉망무지를 닮아가자 이 말이야. 원력을 알아듣겠어요? 네. 에이 대답이 약해. 근데 어려워요. 자꾸 연습을 해봐요. 그래서 지장보살 다 하는데 지장보살을 입으로만 부르면 힘이 없어. 지장보살의 유신력을 확 믿고 지장보살의 그 원력을 확 믿고 그러면서 이따 또 이렇게 또 사이클 하나 맞추는 것 함께 하면서 지장보살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하자면 아까 배운 거 있죠? 아까 배운 거 그러니까 이게 바다의 그런 지혜 안목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몸도 참나가 아니다.
이 느낌도 상당 아니다. 이 생각도 감정도 이 어떤 것도 참마음 참나가 아니다. 아까 배웠죠? 그러니까 자 우리 몸에 집착하지만 이 몸이 나라고 집착하지만 이 몸은 참마음이 현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하나 채널로서 채널이 있어야 작용을 하니까 이 현상계 작용하기 위해서 채널로 있는 것이지 이 몸이 참나가 아니에요. 이 몸은 참마음이 작용하기 위한 채널이다. 그래서 몸에 집착은 하지 말고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하면 또 안 돼. 집착도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도 말고 몸은 참나가 아니다. 몸이 전부가 아니야. 그럼 몸 죽어버리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참나는 영원하다고 아까 배웠잖아요. 참마음은. 믿겠죠? 그래서 몸에 대해서 집착, 몸은 내가 참나가 아니다. 몸이 참나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집착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채널이기 때문에 몸을 잘 다스려야 돼. 집착만 하지 않고 잘 다스리면 됩니다. 알았죠? 네. 느낌, 항상 느낌이 올라온다고, 느낌이. 느낌, 생각, 감정, 저 깊은 무의식, 이것도 전부 다 그동안에 얽히고 설킨 이형관계로 일어난 것이지, 그건 참마음이 아니다. 아까 배웠죠? 네. 그래서 생각이 탁, 미운 생각 올라온다? 화나는 생각 올라온다? 그럼 어떤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이건 참마음이 아니야. 라고 딱, 딱 알아차리고, 그거 지켜봐. 그거 미운 생각, 뭐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생각을 딱 지켜보는 거야. 지켜보는 힘이 참마음 쪽이야. 그걸 끌려가 버리면 망상 쪽이고. 알겠어요? 생각이나 감정에 끌려가 버리면 망상 쪽이 돼버리고, 그놈을 딱 지켜보고 있으면 그 지켜보는 힘은 참마음 쪽이야. 그래서 참마음의 힘이 나타날 수가 있는 바탕이 마련된단 말이야. 지켜봐.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딱 번뇌 일어날,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끌려가지 말고, 딱, 아, 무슨 생각, 미운 생각, 좋은 생각, 이 생각 딱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바로 지켜보고 있으면, 극한, 아까 그랬죠? 개성에서 나온 극한 마음자리가 딱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걸으면서 입으로 지장보살 그러면서 입으로 진언을 그러면서 화두를 챙기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냐면은 아까 말했죠. 이 반야의 안목으로 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우주의 조화 속에서 우주의 힘으로 불보살님의 실력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감사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절로라, 절로. 자, 불교신자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러나온 그런 감사함이 없다면 0점짜리 불교신자예요. 그럼 조금 양보해서 1점짜리 불교신자예요. 내 마음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절로절로 우러나야 돼. 100점으로 100으로 올라온 사람은 100점 불교신자, 90점 90으로 올라온 사람은 90점 불교신자, 1로 올라온 사람은 1점 불교신자, 하나도 안 올라온 사람은 0점 불교신자. 보살님은 몇 점 불교신자야?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100점 되도록. 자, 지금 0점에서 올라갑니다. 자, 0점은 넘어섰지. 1점? 1점은 넘어서야 돼. 1점 갖고는 안 돼. 10점은 넘어서야 돼. 10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예, 막 올라가야 돼. 올라나. 그게 올라나.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은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져. 보살님 같이 그런 얼굴이 돼. 그런 얼굴이 된다고. 보살 얼굴이 편안하잖아. 얼마나 좋아져. 아, 편안해. 왜 그러든 어떻게 되냐? 엔돌핀이 많아. 엔돌핀.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들이 착착착착 잘 돌아.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하늘도 잘 되고.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원이 이거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 감사 지상보통 감사 보호하고 해서 열심히 부처님 감사를 드리는 부처님한테 효도해야 돼. 부처님 감사하다 하는 거는 부처님 감사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럼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부처님 정말 부처님 막 부처님이 하는 대로 해. 열심히 공부하고 말이야. 열심히. 부처님 은혜 보답을 얼마나 감사한데 부처님 은혜 보답해야지. 부처님 은혜 보답해야지. 부처님 은혜 보답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부처님 은혜 보답하는 가장 좋은 데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공부 열심히. 수행을 잘 해야 돼. 수행 잘하면 보시도 잘할 수 있고, 또, 뭐, 지게도, 인욕도 다, 육바람에 따라, 육바람에 따라, 다 따라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은혜 보답은 그 사람이 육바람이 따라오고, 그래야 되는 거 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우리 마음에 더, 본래 고요한, 더, 완전히 자꾸 만나. 마음이 고요해야, 적게 먹고 적게 자도, 몸의 기능이 참으로 제대로 돌아가요. 얼굴 환해지고. 제 얼굴이 환합니까? 탁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한번 봐봐. 제 얼굴이 탁합니까? 환합니까? 화나요? 아, 그래. 제가 좀 적게 먹고 적게 잤거든. 그래도 이 마음이 커요. 완전히 하면, 아, 증명이 되더라니까. 확실히 그래. 한 맛있는 거 먹고 막 해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살라고, 마음이 고요하지 살라고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요. 짜증만 나고 막 잠도 자도 그냥, 그래. 우리 마음이 항상 그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부처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살으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고요하면 또 삼손도 다 해야 돼. 삼손도 딱. 그래, 반드시, 그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길이야.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그런 공부 시간을, 기도 시간을, 참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 뭐 때문에 바쁩니까? 뭐 때문에? 왜 뭐 때문에 바쁘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하려고 바쁜 건데 그렇게 바빠 돌아다녀봤자 행복하지 않아. 마음 공부, 부처님 위에 보답하는 삶. 하, 부처님 공부하라, 수행하라, 참선해라 그러셨거든.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까지 거 죽으면 다 놔두고 갈 것들한테 그렇게 너무 안 끄달려. 죽으면 다 놓고 갔다가 끄달려갖고 바쁘게 살지 않아요. 뭐 때문에 바빠? 나 추석날 한 사람도 안 찾아왔으면 안 돼. 한 명도 나 찾아온 사람 없어. 하나도 안 외로워. 불안해요. 크게. 사람들 막 바쁘게 살 거 없어요. 어디 사냐? 부처님과 만나는 시간 가자. 자,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 지금 행복하고 또 내생되어 영원히 행복하는 그런 참다운 부처의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꼭 이 수행 자기를 위해서 꼭 수행합시다 이 말이야. 네. 야, 지장대인가 꼭 데려오고 초하루날 꼭 데려오고 데려와서 전성으로 할 게 아니라 법문 들은 걸 잘 새겨서 꼭 실천하고 오늘 제가 들은 오늘 한 법문을 잘 새겨서 꼭 실천하세요.